조계종 포교원장 범혜 스님이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범혜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조석주 대불련 회장 등의 예방을 받고 불교가 살아남는 방법은 젊은이들이 불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불련 중앙회장 선거가 한국불교를 생동감 있게 만든 과정이었다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석주 회장은 대불련 활성화와 청년 대학생 포교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